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2호선 방배역 도보 3분 이내에서 3룸 다세대 주택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6억에서 7억 원 잡혀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2억 5천만 원 예상하면 3억에서 4억 원까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이 두 번째로 엄선한 지역이 서초구 방배동이고요. 3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뭐 방배동 하면 가장 먼저 강남 8학군 그리고 고급 주거시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건물들 보고 계시나요? 네, 서초구 방배동의 입지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서초구는 서초구 중에서 방배동은 서초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강북 또는 경기권까지 모두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호선 라인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바로 그 2호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방역에서부터 서초와 강남역을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서리풀 터널이 올해 개통이 되었죠.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좀 돌아가서 또 많은 시간을 걸려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강남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서 접근성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이 강남역은 우리나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타운이 있고요. 바로 이 삼성타운뿐만 아니라 여러 직장, 학원까지 밀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강남역을 중심으로서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는데 그 서리풀 터널 바로 위가 서리풀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서리풀 공원과 목마르트 공원이 함께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산책과 휴식을 충분히 즐겨보실 수 있는 습세권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방배동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설해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서울고, 상문고 등 많은 명문 학교가 밀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고등교육까지 다 마치려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곳에 한번 터를 잡게 되면 수년간 방배동을 떠날 수 없게 되는 지역이 바로 방배동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최고의 학군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서초구의 다양한 그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방배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이미 서초구 방배동은 교통이면 교통, 학군 그리고 숲세권까지 우수한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뭔가 더 미래가치가 있으니까 대표님이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대표님, 미래가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심장부 강남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그 서리풀 터널 바로 위 정보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 정보사 부지도 또 복합 업무 시설로 이렇게 재탄생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또 많은 유입 인구 또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서리풀 터널 개통과 함께 그 내방역 일대를 종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이쪽에 와서 보시면 낮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종상향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개발계획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 일대의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서초도로 즉 서초역, 교대, 강남역을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묶어서 개발을 하는데요. 바로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삼성타운도 큰데 이 삼성타운의 3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타운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고액 연봉자 또 대기업들이 대거 입주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롯데타운 지역에 롯데타운으로 인해서 서초구 지역에 그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배동 하면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15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또 재건축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집에 살던 분들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또 새로운 매수인 또 임차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가 그만큼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세대 다가구
단독의 희소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호선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라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초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한강라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집중되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남동 쪽으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서초구가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개발의 효과는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요건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많은 유입인구와 유동인구를 소화해낼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눈 크게 뜨고 찾아볼게요. 건물 어떤 점 보고 찾으신 거예요? 네, 3룸입니다. 그런데 제가 3룸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곳은 제가 학군 수요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아니라 3, 4인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고요. 우수한 학군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백석대학교 까지 있기 때문에 학군을 보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방배동이 되겠고 현대화된 시설을 잘 갖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 이어서 시세랑 투자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쁘네. 네. 가격은 6억에서 7억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는 4억 7천에서 5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하시면 뭐 1억 3천, 1억 5천 정도 투자금이고 월세는 보증금 3천, 5천일 때 150에서 170 정도 충분히 보시면 월세로 투자하시면 3, 4억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